관리의 필요성을 단 1도 모른 채 살아온 이 청년은 2016년 4월 19일에 입대해서 내 이름은 티벳 동생 정체는 옆집 동네요 한껏 물오른 자신감 시작은 비레디 그 끝도 비레디 넌 어때? Be ready 2020년 봄 아모레퍼시픽 남성 메이크업 브랜드 비레디의 모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동네형의 야메베티 티벳 동생입니다. 오늘은 채널을 만든 이후로 처음으로 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민망한 과거 사진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 사실 찍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많은 남성분들이 메이크업과 친해질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 또한 메이크업을 안 하는 남성분들과 결국 똑같은 남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전히 이따금씩 머리를 안 감고 귀찮은 날엔 스킨 로션도 대충 팍팍 바르고 동네에선 수염이 자란 채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24시간 내내 관리하면 피곤하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조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먼저 입대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거 사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지 그리고 입대하고 나서 왜 갑자기 관리를 시작하게 됐는지 군대 안에서 전역하고 나서 했던 모든 관리들을 말씀드릴 거고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하다가 비레디 모델이 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남자분들이 메이크업에 관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키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티벳 동생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똘끼가 있는 기질은 내재되어 있었지만 학교를 다닐 때 되게 얌전히 다닌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남자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투블럭 다 한 번씩은 해보시잖아요? 저는 투블럭을 굉장히 늦게 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좀 나름 관리를 해보겠답시고 펌이랑 염색이랑 같이 조졌는데 말 그대로 머리를 조졌습니다. 조금은 얌전하게 다시 돌아와야겠다 싶어가지고 했던 게 옆머리 다운펌이랑 그냥 주기적인 볼륨펌 요 정도였습니다. 되게 만족하고 살았어요 저 당시에는. 정작 피부 안 좋고 눈썹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못 했던 거죠. 자체를 그냥 생각을 못했어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까지 잘 보내고 2016년 4월 드디어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군대 가기 한 달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아마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이시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입대 한 달 전 그리고 입대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외모를 신경 쓴다든지 그럴 겨를이 없어요. 세상이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저 당시에는.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일병이 되고 군대에 익숙해질 때쯤 연애를 하고 있었던 선후임 동기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자친구 친구들이 손편지 써주는 거, 꽃 선물해주는 거, 뭐 면회 오는 거 이런 거 다 부러웠고 맨날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가서 페이스북으로 친구들이 뭐하고 노는지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을 때우곤 했죠. 결국엔 입대 전에 여자친구랑 결별하게 된 이유가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관리를 시작할 때 피부 관리부터 시작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원래 당구장에 가서도 당구 게임비를 많이 물려본 사람이 나중에 당구를 잘 치게 되는 거잖아요. 전 진짜 올리브영에 돈 꽤나 썼을 겁니다. 엄청 많이 샀었어요. 그렇게 기초 화장품 사는 짬밥이 늘다 보니까 피부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부가 좀 좋아지고 나니까 눈썹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군대 선임들 중에 쪽집게를 갖고 계시는 선임들이 있었어요. 잔털 같은 거를 조금씩 뽑아내고 휴가 나와서 눈썹 칼 같은 걸로 눈썹을 정리하고 눈썹 문신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눈썹 문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눈썹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확실히 인상이 좀 더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가던 도중에 여드름 흉터처럼 뭔가 피부 관리를 했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결점 트러블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때 접했던 제품이 CC크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CC크림이랑 BB크림 차이도 모르고 저걸 샀었는데 하지만 당시에 저한테는 피부 트러블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메워준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거 자체가 이게 진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느끼는 게 완전 쌩얼일 때 입술 색이랑은 뭔가 살짝 안 맞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색조 립밤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버칩이나 니베아 같은 그런 색깔 있는 립밤들 그거를 처음에 사용했습니다. 바보같이 그때는 필러 시술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필러를 더 이상 맡고 있지 않지만 얼굴이 살짝 좀 부자연스러워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꼭 굳이 필러 시술 때문이 아니더라도 확실히 눈썹 문신하고 CC크림하고 생기 있는 립밤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구나 확실히 군대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자기관리를 시작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CC크림, BB크림이 조금 다크닝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얼굴이 칙칙해지는 게
싫어서 처음으로 파운데이션 입문을 했습니다. 유튜버 레오제이님 영상을 처음으로 접했었고 지금까지도 파운데이션을 보는 눈을 충분히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음영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레디처럼 남자 전용 섀도우 막 이런 게 나오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뭔가 알록달록한 색 많이 들어있는 거 말고 브라운 계열의 음영 컬러 위주로. 근데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 아이 메이크업 한 거 봤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뮤지컬 배우 준비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요게 메이크업이 한번 진해지기 시작하면은 약간 연해진 대로 돌아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당시에는 눈썹도 점점 진하게 그리고 눈도 점점 진하게 그리고 요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솔직히 2018년에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차츰차츰 자연스러워지는 메이크업을 구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좀 부담스럽게 본다 이런 거를 신경 써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부턴가 너무 진한 메이크업 자체가 저한테 물리기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화장이 연해진 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라든지 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요럴 때는 좀 메이크업을 여전히 진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18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지고 지금 얼굴이랑 가장 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넘어와서 현재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아모레퍼시픽 비레디와 함께 요번에 협업하는 영상도 찍고, 무엇보다 남자 전용 섀도우가 나온 게 너무 좋아서 사실 요즘 눈에다가 음영 섀도우 아니면 약간의 컬러 섀도우를 사용하더라도 데일리로는 진짜 비레디 섀도우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팀의 정승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메이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과정이 그렇게 마냥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여기 영상에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시잖아요, 남성분들이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은 안 좋게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는 행동,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신감이 넘치게 됐고, 쌓이다 보니까 또 저한테도 자존감 확립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이크업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저만의 개성 그리고 매력을 뭔가 강조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세 번째로 이게 진짜 큰데 메이크업 부정적이었던 남성들의 인식을 개선시켰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 화장하는 걸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확실히 군대 가기 전에 비해서 관리를 한 모습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색조립밤, 립스틱 바른다고 뭐라 했던 제 친구와 본인이 남자 쿠션, 파운데이션 추천해달라 그러고 사면 저한테 사진으로 인증도 남기고 그럽니다. 이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얼굴에 신경을 쓰는 만큼 뭔가 몸관리에도 함께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입대 하기 전까지도 그래도 나름 헬스를 한다고 했었는데 몸이 진짜 지금 보니까 말랐더라고요. 근비대, 근성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순 없지만 확실히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비해서는 진짜 몸이 많이 좋아졌구나, 요거를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서 시작했던 자기관리가 뷰티 대외활동, 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널 관리, 학적 변동, 기업들과의 컨택. 제가 원하는 진로를 지금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메이크업이 저의 진로에 영향을 준 건 확실합니다. 팀의 정승입니다. 그렇게 티벳동생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던 중 2019년 겨울 아모레퍼시픽 비레디 측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레벨업 파운데이션을 기프트로 주셨죠. 정말 감사하게도 그걸 또 좋게 봐주셔서 그 다음 연도인 올해 뷰티 유튜버 수아님과 비레디 측에서 함께 공동 개발한 무드업 음영 아이팔레트 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고, 비레디 CF 영상 모델로도 함께 출연하게 됐습니다. 티벳동생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꾸미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군대에서 시작했던 자기관리,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자신감 뿐만이 아니라 자존감 확립에도 도움을 줬고, 지금의 티벳 동생, 그러니까 이동준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저의 솔직한 마음인데 광고 영상 제이 때문이 아니라 저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비레디한테도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분들의 메이크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피부 좀 관리하다 보면 눈썹이 보이시는 거고, 눈썹 좀 다듬다 보면 입술이 보이실 거고, 립밤 좀 바르다 보면 파운데이션이랑 립스틱이 보이실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섀도우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또 잘 몰라요. 더 많은 남성분들이 자기관리, 특히 메이크업에 조금은 더 가까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집 동네 형의 야매뷰티 티벳 동생이었습니다.